까만 마음, 하얀 마음. 아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뻐라, 우리 애기 이뻐라. 아유 이뻐, 우리 뽀뽀. 아유 이뻐라. 아유 우리 애기가 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아유 근데 아유 우리 영희가 우리 애기를 이뻐해 줘야 될 텐데, 우리 언니가 동생을 이뻐해 줘야 되는데, 아유 근데 동생을 이뻐해 주질 않는단 말이야. 아유, 아유 우리 애기 이뻐라. 엄마, 아유 왜 애기 젖 먹여야 돼. 엄마, 엄마 나하고 왜 안 놀아? 아유 참. 아니 엄마가 이렇게 애기 봐주는 거 몰라? 엄마 전에는 나하고 잘 놀았잖아. 근데 이제 맨날 애기 오고만 놀아. 엄마, 엄마는 이제 내가 안 이뻐? 아유 내가 네가 이쁘지 왜 안 이뻐? 근데 왜 난 안 놀고 맨날 애기 오고만 놀아? 안녕 엄마. 아유 애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엄마가 애기를 안 봐주면은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 에이 미워. 어, 너 누구야? 있잖아 엄마가 이제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울고 땡깡을 부려야 돼. 그래? 그래야 엄마가 널 사랑해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애기만 봐주고 너는 찬밥이 되는 거야. 찬밥. 뭐? 내가 찬밥이 돼? 그래. 그러니까 빨리 엄마한테 막 울어 울어 울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너 누구야? 나는 하얀 마음이야. 어? 넌 누구야? 나는 까만 마음이지. 응? 있잖아. 엄마는 애기를 돌봐줘야 돼. 왜냐하면 애기는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만 죽고 말아. 뭐? 안 돼.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애기를 돌봐줘야 되니까 네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애기가 네 동생이잖아. 맞아, 내 동생이야. 아니야, 아니야. 넌 엄마한테 막 대들어. 그리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어? 가만 있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어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어? 하얀 마음 말이 맞아요? 네! 맞아. 나 하얀 마음 말을 들을 거야. 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나 하얀 마음 말을 들을 거야. 그래, 예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엄마, 엄마, 애기 잘 돌보셔요. 우리 애기 뽀뽀. 아유, 영희가 아주 그냥 애기를 이뻐하는구나. 네. 애기가 이쁘게 커가지고 나중에 나하고 같이 어린이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데. 응, 그래 애기 이뻐 뽀뽀. 아유 이제 그만해. 이뻐 뽀뽀. 아유 참 됐어. 알았어요. 이제 애기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애기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유 아유 우리 영희가 아주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철이 들었어. 맞아요. 우리 어린 애기들은 엄마가 도와줘야죠? 네. 네. 그럴 때 옆에서 미워하고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유 애기야 가서 젖도 더 먹자. 네. 이렇게 여러분 엄마가 동생을 돌보고 동생이 이뻐한다고 옆에서 시기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그런데 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야
텐데. 어? 아, 야, 순이야. 아, 왜? 너 왜 내 인형 가지고 놀아? 아, 언니, 나 이거 조금만 가지고 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거야. 그러다 망가지면 어떡해? 에이, 나 가지고 놀고 싶어. 가지고 놀고 싶어. 이럴 때는 한 대 꽉 때려줘. 어? 동생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한 대 팍 때려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란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동생이잖아. 동생이니까. 아, 이쁘게 안아주고.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해줘. 안 돼, 안 돼. 이럴 때는 동생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한 대 가서 주먹으로 딱 때려, 때려, 때려. 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선생님 여러분, 여기 나쁜 마음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너 저리 가, 저리 가. 나는 착한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예쁜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그래, 고마워. 순이야, 괜찮아. 이 인형 가지고 놀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게. 언니 정말이야?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 괜찮아. 아빠가 나한테 또 사주실 거야. 그래, 괜찮아. 너 가져. 와, 언니가 착해졌다. 와, 언니가 어쩜 이렇게 착해졌지? 언니, 고마워, 사랑해. 아, 괜찮아, 괜찮아. 넌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잖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 어? 그건 내 거야. 아니야, 나 가지고 놀고 싶어. 누나, 나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우, 그래, 나 망가지면 어떡해. 안 싫어.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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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이럴 때는 나 한 대 팍 때려줘. 그래, 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우리 동생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가지고 놀게 해주고 절대로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그럴 때는 동생을 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확 때려줘. 어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까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 말을 들어야지. 맞아, 나는 누나니까. 아, 저리야. 아, 어, 왜, 누나? 어,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어, 정말이야. 나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어, 괜찮어. 그래다 고장나면 어떡해? 괜찮어. 아빠가 또 사주실 거야. 어, 아, 우리 누나가 착해졌다. 우리 누나가 착해졌다. 예. 이렇게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우리가 줄 줄을 알아야 돼요. 어,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엄마가 영희를 목욕을 시키려고 했어요. 영희야, 목욕 가자. 아유, 영희가 어디 갔어? 아, 영희야. 어? 엄마가 날들어 목욕해. 목욕하자 그러는데 안 돼. 난 목욕하기 싫어. 영희, 여기 있었구나. 아유, 목욕하자. 하하, 맞아. 거짓말 누나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목욕을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그러란 말이야.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뭐? 어? 머리가 왜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절 떨려요. 아유, 큰일 났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자. 나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너 금방 거짓말했구나. 엄마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유, 목욕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목욕하러 빨리 들어와. 오늘은 까만 마음 말을 듣다가 엄마한테 혼났어. 이제부터는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맛있는 햄버거와 맛있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어요. 아유, 이거 내가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왜 사왔는 줄 알아요? 내일 아침에 아침 4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먹고 출근을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자. 이것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냉장고 속으로 집어넣자. 자,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햄버거 냄새가 난다. 냉장고 속에 뭐가 있나 보자. 냉장고 속에 맛있는 햄버거와 샌드위치가 있네. 와, 나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먹고 싶어. 근데 이걸 누가 여기다 집어넣었지? 아빠가 집어넣은 거 같아. 네, 아빠예요. 아빠. 괜찮아. 먹어도 돼. 뭐 먹어도 돼? 그래. 아빠가 먹어도.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빠 먹고 엄마 말라고. 아빠야 몰랐어요. 그러면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언제든지 뭘 먹을 때는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럴 필요가 없어. 너는 딸이잖아. 딸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아빠께 네 거고 네게 네 거야. 아니야. 모든 것이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네. 먹어. 난 이제부터 까만 마음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너 저리 가. 아, 왜 그래? 뭐야? 그래, 뭐야? 이건 냉장고 속에 도로 집어넣자. 아빠! 그래. 아유, 영희야, 왜 그래? 아빠, 냉장고 속에 햄버거하고 그리고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거 나 조금 먹으면 안 돼요? 응, 먹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아빠하고 같이 먹자. 정말이에요? 응, 그래. 아빠가 남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 먹을 거 꼭 남겨놓을게. 와, 신난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차 드시고 난 다음에 나 먹어도 되죠? 그럼, 우리 딸인데 내가 맛있는 걸 왜 안 주겠니? 그래, 고마워. 아빠의 허락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먹어도 되겠다. 고마워요, 아빠. 뭘 고맙기는. 자, 우리 잠자로 들어가자. 예, 이렇게 예, 영희는 이제부터 까만 마음의 말을 안 듣고 이게 하얀 마음의 말만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유, 우리 영희가, 우리 순이가 잘 있나 모르겠다. 아유, 영희야. 할아버지 왔어? 빨리 와. 안 돼. 안 돼.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반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야. 괜찮아. 무슨 존댓말이야. 그냥 할아버지니까 그냥 막 반말로 막 해도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안 돼. 할아버지한테는 언제나 존댓말, 할머니한테도 존댓말. 그래야지. 그렇게 반말하고 그러면은 보리장머리 없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아, 괜찮다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막 반말해도 되는 거라니까. 근데 까만 마음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저리 가. 할아버지 오셨어요? 영희로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 그래. 아 이 할아버지도 영희가 보고 싶었단다. 어, 할아버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아빠한테 전화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유 우리 영희가 이제 많이 철이 들었구나. 아이고 그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나 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면서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 할아버지 들어가서 같이 놀아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리고 내가 이 퍼즐을 가지고 왔다. 와 퍼즐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 퍼즐 맞추기 하면서 놀자꾸나. 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유 어서 들어가자.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반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속삭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하는 가지고 있는 까만 마음과 예쁜 마음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어린이가 돼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쁜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착한 마음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야.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내 말을 잘 들어야 이 다음에 힘 세고 주먹이 세고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너 저리 가. 아, 안 가. 우리 다 같이 저리 가. 그래 시작.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서 저렇게 속삭이는 까만 마음, 나쁜 마음을 쫓아버리면서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 모두 착한 마음 가지고 예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요. 이게 우린도 이제 아,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제 동전을 만들어 주겠어요.